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가 한 광고에 출연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고에서 이국종 교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처럼 화재가 난 선박에서 환자를 구하는데요. 특히 해당 광고는 연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그대로 담았다고 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광고에 출연한 이유를 재난안전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난안전망,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만약 한국에서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끊겨서 발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통신까지 두절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상자까지 발생한다면 과연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재난안전망입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군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 같은 관련 기관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요. 기관마다 통신망이 다르다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차원의 무선 통신망이 중요한데요. 이 무선 통신망이 곧 재난안전망인 겁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신망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빠른 속도로 초고용량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술은 3G인데요. 3G보다 5배 내지 6배 더 빠른 게 4G입니다. 4G 기술로는 고화질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데 평균 4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5G 기술로는 이게 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사실 국민 대다수는 재난안전망을 미세먼지나 폭염의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 서비스로 오해하고 있을 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고 어디든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구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죠. 이국종 교수가 출연한 광고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박의 긴급한 재난신고가 해경을 통해서 접수되고요.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메라를 갖춘 비행장비가 출동해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해당 영상을 상황실로 보냅니다. 위치를 전달받은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증강현실 안경으로 촬영하고 이를 현장으로 오고 있는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 다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광고를 보면 재난안전망이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광고를 보고 울컥한 건 나뿐인가요?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한시름 놓으시겠네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국종 교수에게 하는 말 같죠? 또 단순 광고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재난안전망에 대해서 알려주는 광고였네요.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특히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당 광고가 이렇게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해 평균 약 200회나 직승기를 타고 환자를 구하러 다니는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굵직한 사건마다 이름을 알린 남쪽에 몇 안 되는 중증외과 전문인데요. 지난 2011년 아덴만에서 해적들의 총격을 받은 석혜균 선장과 2017년 판문점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측 병사를 치료했고요.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를 본다며 외면하고 의사들도 힘들어서 기피하는 중증 외상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출연한 광고를 본 사람들은 세 번 놀랐다고 합니다. 5G라는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사고와 응급구조에 적극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술이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재난안전망이라는 국가의 체계라는 점. 또한 그 중심엔 이국종 교수 같은 의료진의 헌신이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남쪽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동요보다 더 많이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노래만 흥얼거리고 이 노래만 나오면 아이들이 집단 합창, 시쳇말로 떼창을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할 정도였다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어린이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이 노래는 바로 7인조 아이돌 그룹 아이콘이 2018년 1월에 발표한 노래 사랑을 했다입니다. 학교나 학원, 교실은 물론이고 강당, 통학버스, 태권도장 등 어디든 모이기만 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한동안 어김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애국가 혹은 21세기 서동요라고도 불렸는데요.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아이들이 목 놓아서 사랑을 했다를 부르는 떼창 영상이 넘쳐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사를 빼곡히 받았으며 이 노래로 한글 공부를 했고요. 개 이름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리코더 악보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리코더를 검색하면 맨 위에 사랑을 했다 리코더 악보가 자동으로 완성될 정도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이 노래를 몰랐다가 아이가 하도 부르는 탓에 거꾸로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아, 부모님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다 사랑하는 신기한 노래예요. 사실 제 딸도 이 노래 자주 부르는 거 제가 봤습니다. 또 캠핑장에서 아이들 전부 모여서 떼창 너무 귀여워요. 이런 의견인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실제로 이 노래를 떼창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1학년 아들도 하루 종일 흥얼거립니다. 강남 스타일 이후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요. 신기하고 귀엽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반복해서 부르니까 지겹다.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러는 거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유독 이 노래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 노래의 느린 박자와 쉬운 가사 같은 동요적인 요소가 아이들을 끄는 힘이라고 분석합니다. 2018년 전 세계적인 음악 순위인 미국 빌보드에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노래만 해도 빠르고 영어 가사가 많아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반면에 사랑을 했다 이 노래는 영어 가사가 적고 속도와 박자 등이 동요풍이어서 아이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단순한 음이 반복돼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기 쉬운 것도 인기 요인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요, 이 곡의 후렴구를 원래는 이렇거든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늦잠을 잤다, 지각을 했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런 식이에요. 재밌는 가사로 바꿔 부르면서 놀이처럼 즐기는 거죠.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지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함께 부르는 이른바 떼창이 가능한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떼창의 민족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남한에서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떼창이 빛을 발하는 곳은 가수들의 공연장입니다. 특히 한국을 찾은 외국 가수들은 관객들의 일사불란한 떼창에 놀란다는데요.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래 전곡을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니 대단하다, 최고의 관객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이들의 대표적인 떼창곡이 된 사랑을 했다.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바로 가수 아이콘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며 2018년 8월 4일 한강공원에서 무료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도 함께 사랑을 했다. 떼창을 했다는데요. 동요 대신에 가요에 열광하는 아이들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과 아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더 늘어난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